대구대학교에서 2020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대구대학교가 각종 채용 정보는 물론 온라인 면접, 취업 특강, 직무 멘토링, 청년 고용 정책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0 진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대구대 진로 취업처와 대학 일자리 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크게 동문 기업과 함께하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와 단과대학 오프라인 취업 주간데이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동문기업과 함께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박람회에는 10개 동문기업을 포함 총 60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각 기업들은 동문기업 채용 홍보관, 직무 컨설팅관, 지역 우량기업 채용관으로 나뉘어 일자리 및 시간대별로 기업 홍보 및 채용 안내, 직무 멘토링, 채용 면접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취업 교육 전문가의 온라인 실시간 특강과 온라인 인적성 검사 및 직무 능력 검사는 물론 학생들이 AI 자기소개서 평가 솔루션과 AI 면접 등을 체험해 볼 기회도 마련됩니다. 특히 대구대는 2009년부터 매년 동문기업 취업 박람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10개의 동문기업이 참여해 후배 취업을 위한 선배들의 내리사랑을 몸소 실천해 눈길을 끕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단과대학 오프라인 취업 주간데이는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게 해당 분야 전문 기업과 기관을 초청하는 취업 행사입니다. 전문 분야별로 실시되는 취업 행사인 만큼 학생들과의 접점을 좁히기 위해 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오프라인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각 행사장에서는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과별 맞춤형 특강과 함께 진로 취업 상담, 청년 고용 정책 상담, 이미지 메이킹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영한 대구대 진로 취업처장은 코로나19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취업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포털TV 임채환이었습니다.